한치포. 이젠 사람처럼 걷는구만. 어? 아, 이거 술 한 잔 사야지.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짱바가 둔 양 주면 됐지. 뭘 더 바래? 어? 아니, 무슨 소리야? 사람이 말이오. 그러는 게 아니야. 아, 무슨 소리냐니까! 기숙사에 있는 그 양주들! 그거 어디서 난 거요? 어, 그건... 저 환자들이 성의 표시로! 성의 좋아하고 있네. 아주 지능적으로 갈취를 하셨더만. 아니, 갈취라니. 난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이야. 그거 안 받으면 환자들이 실망한다고. 순수? 말이나 못하면 밉진 않지. 그냥 확! 넌 더 나쁜 놈이야, 임마! 자식이 말이야, 이게 촌지라 받는 주제에 누굴 보고 웃는 거야? 요 입막을 국리나 해두쇼. 여차하면은 확 과장님한테 불어버릴 테니까. 아, 저 한만용, 저 한치포, 어. 저 만용아, 어? 아. 앉아. 징계위원회 결정이야. 나나 조 선생 둘이 3개월 감봉이야. 죄송해요. 제가 관리를 못해서. 할 수 없지 뭐. 나 병원 생활 시작하고 이런 징계는 처음이야. 저 안민자 아줌만 파면 조치됐어. 네? 법적인 조치 없이 그걸로 끝난 게 다행이지 뭐. 그럼 당장 생계가 막막할 텐데. 아이고. 아 지금 네 코가 석자인데 난 걱정하게 생겼어? 아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? 미안해요. 아니에요. 선생님이 의심할 만했어요. 다 지 잘못이에요. 난 내 생각만 했어요. 내 생각만 하느라 아줌마가 받았을 상처는 미처 생각 못했어요. 다 마찬가지예요. 전 지 생각만 하느라고 여러 선생님 고생만 시키고. 약이에요. 몰핀보단 약하지만 진통 효과는 있을 거예요. 아니에요. 나 받을 자격이 없어요. 받아주세요. 그래야 제 마음 편할 것 같아요. 고마워요. 아주머니. 보고 갈 면목이 없었어요. 나 때문에 징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미안해요 정말. 신경 쓰지 마세요. 나보다도 아줌마가 이제 어떡해요. 어딜 가든지 이거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거예요. 사는 게 늘 그랬었으니까. 그동안 나한테 신경 써준 거 오랫동안 잊지 못할 거예요.
가는 게 고달파도 주 선생님 생각하면 정말 힘이 날 거예요.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 미안해요.